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와 제4교구본사 월정사 등 강원 지역 불교계도 자비 나눔을 실천하며 봉축법의식을 봉행했습니다. 강원지사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강원 지역에서도 봉축법의식이 봉행됐습니다. 조계종 제3교구본사 신흥사는 회주 우송스님, 주지 지혜스님을 비롯한 4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을 봉행하고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우송스님은 코로나19 사태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5,400여 만원 상당의 생필품을 전달하며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발언했습니다. 바이러스 전염 사태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자 대비의 정신을 실천에 옮겨 참된 보시가 주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난 3월 신흥사 주지에 임명된 지혜스님은 전 신흥사 조실 무산 대종사의 생전 뜻에 따라 회주 스님과 합심해 교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조실 스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 법광 우정 스님을 또 회주 스님으로 또 이어서 우리 조실 스님의 법통, 법제자입니다. 법통을 그대로 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회주 스님을 잘 모시고 우리 본사를 잘 발전해 나가도록 노력을 많이 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신흥사를 찾은 불자들은 법요식과 함께 아기 부처님을 맑은 물로 씻겨드리며 봉축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조계종 제4교구 본사 월정사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법요식을 봉행했습니다. 해마다 봉축법요식 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월정사는 올해도 지역 청소년 19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진부노인에 지원금을 전하며 부처님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월정사 주지 정념스님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온 세상이 평화롭길 기원하며 어려울 때일수록 모든 사부대중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세상을 좀더 지혜롭고 따뜻하게 오늘 등불을 켜는 의미도 그런 이제 지혜와 자비의 등불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곳, 길, 또온 인류가 함께 이 코로나19 극복, 재난을 극복하는 이런 지혜의 길, 또 자비의 길을 걸어가자고 하는 이런 의미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 의미로서 우리에게 또한 다가옵니다. 월정사는 법요식과 더불어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덕분의 챌린지 캠페인, 6개월 뒤 도착하는 느린 우체통, 월정사 팔각 9층 석탑 입체 퍼즐 등 다양한 문화 체험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 느린 우체통 이것도 한번 해봤어요. 해갖고 우리 가족의 소원도 빌고 6개월 후에 온다네요. 제가 또 기대가 되고 그러네요. 여기서 오니까 무엇이든지 빌면 다 잘될것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월정사를 찾은 불자들은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을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강원 지역 불자들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완전한 소멸과 반드시 찾아올 평화를 간절히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